최근 은행들은 지난해 역대급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공개하고 있는 은행별 예대 금리차를 보면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 장사란 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지난 1월 기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를 보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토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기준 4.54%의 예대 마진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스뱅크 뒤를 1.81%의 차이를 보인 KB국민은행이 차지하며 시중 대표 5대 은행 중 가장 큰 예대 금리 차이를 보였습니다. K뱅크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순으로 예대 금리 차이가 컸습니다. 예금 금리 등을 포함한 금리, 저축성 수신 금리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기준 K뱅크가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카카오, 우리, 신한 등의 순서로 예금 금리 등이 높았고 인터넷 은행에도 불구하고 토스뱅크가 3.24%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토스뱅크가 7.78%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적은 예금 금리를 주고 가장 많은 대출 금리를 받다 보니 토스뱅크의 예대 마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스뱅크 뒤를 K뱅크와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이 이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예대금리 차이를 공개하기 시작한 작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준금리는 1.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동안 5대 은행 중 예대금 차이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저축성 수신금리를 0.74%포인트 올렸고 대출금리는 1.37%포인트 올렸습니다.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거의 2배 넘게 올렸는데 이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여서 은행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꾼이란 불명예를 벗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곳은 바로 은행이란 인식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